아그라파라는 이름을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아그라파는 저희가 스페인어를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스페인어 여성형 형용사로 문맹에 또는 문법 체계가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형은 아그라포라고 아마 부르는 것 같고요. 제 발음이 부정확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문법 없는 체계의 어떤 언어를 꿈꾸는 이유는 페미니즘과도 직결이 돼 있어요. 말하자면 언어는 항상 강제예요. 무엇을 강제해왔고, 뭐 아버지의 언어라던가, 뭐 법치 체계라던가 뭘 따라야 했던 언어였다면 그것에서 벗어나서 좀 발화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를 모색하면서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9개의 키워드는 노예나 큐레이터와 함께 제안을 받고서 기획회의를 한 2달 전인가 3달 전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죠. 그래서 시간은 좀 많진 않은 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촉박한 와중에서도 좀 골라본 내용들입니다. 그때 이제 전시 기획 자체도 형성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 저희가 개입하게 된다는 것도 흥미로웠는데요. 그래서 전시와 같기도 하지만 또 불일치하기도 하는 이런 9개의 키워드를 내보이게 됐습니다. 이 또한 더블 비전이라고 하는 전시의 제목이 지향하는 바와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각도를 좀 틀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저희가 그래서 9개의 키워드를 정할 때도 각각 쌍을 이뤄서 사실은 18개의 키워드를 만들게 되었어요. 한쪽 전염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떤 이 사태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고 화두가 됐던 단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전염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방역의 차원의 어떤 언어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 상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또 영어인 링크를 좀 연결시켜서 봤는데, 사실은 이게 뭔가를 접촉하고 접속한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닿아 있는 이제 의미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이두 개를 한번 연결시켜 시켜서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크레딧 페이크 같은 경우에 넘버링을 하면서 뭔가 문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글이 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아, 이거는 사실 그 네이버 그 사전을 가져왔어요. 그냥 사전을 가져와서 크레딧하고 이제 영어로 치면은 뭐가 나오는지 어떤 의미들이 나오는지 쭉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크레딧이라는 말은 사실 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김실비 작가의 작업에서 좀 많이 좀 등장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신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믿음 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런 차원일 수도 있고, 크레딧은 굉장히 신용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교나 믿음의 측면하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인 측면들이 맞닿아 있는 부분들, 그 사이에 어떤 스펙트럼들을 보여주신 단어가 크레딧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져온 부분들은 약간 신용이라는 거가 결국은 우리가 계속 수치화되고, 어떻게 보면 화폐도 지금 수치화되죠. 거의 실물 화폐를 거의 잃어가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서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것들이라고 여겨지는 실체라는 게 과연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은 다 페이크, 아니 이 사람들이래. 우리들은 다 어떤 이게 페이크일 수도 페이크 아니면은 거짓 아니면 가면일 수도 있는 것을 그대로 믿고 아니면 믿고 싶어서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닌가? 정말 리셋 얘기를 넘어가 볼까요? 네. 전 정말 리셋 여기는 거의 진짜 다 인용문으로만 썼는데요. 하나는 뭐 처음 시작은 거의 요한계시록이랑 마태복음입니다. 거의 이제 정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선언하는 그 성경 문구를 갖고 왔고, 그 다음에는 92년도 10월 달에 다미 성교회를 주축으로 하는 휴거 사건 있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보도한 MBC 뉴스 보도 그 스크립트를 가져왔어요. 화면하고. 그래서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아본 텍스트가 같이 붙여보고 싶었던 텍스트가 뭐 작년에 굉장히 비트코인 때문에 막 다들 막 화나가지고 투자자들 막 컴퓨터 깨고 집안 박살나고 이런 거 거의 막 갤러리에 올리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금 또 이렇게 한몇년사 주기로 다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굉장히 핑크빛으로 나오는 그런 어떻게 계속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되풀이 되는 어떤 희망, 붙잡고 싶은 희망에 대해서 좀 붙여봤고, 결국 마지막에는 굉장히 굉장히 통속적인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자조적이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조적인 이야기들을 좀 붙여봤어요. 걔네는 되게 다양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리서치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신화적인 부분에서 되게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나는 사탄이라거나 유혹이라거나 그런 부정적인 관념들과도 연결이 되지만, 또 완전 반대로는, 다른 그 종교들에서는 이 뱀이라는 존재가 되게, 아이콘이기도 하고, 아니면 우상, 그러니까 어떤 숭배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런 식의 복잡함이 있는데, 그거는 뱀이, 실제로 탈피를 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죽지 않는 영원성을 상징하고, 그거는 되게 많은 철학적 모티브에서 변주가 되는 어떤 영원적인 그런 모티브랑 뱀은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뱀을 다루는 되게 다양한, 관점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려고 했어요. 이 장에서는 조금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수 있는 최신 과학기술 뉴스를 다루는 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조금씩 조금씩 좀 불길해 보이는 멘트들을 끼워 넣은 그런 장이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거트루드라는 그 돼지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여기다가 칩을 이식을 해서 얘한테 성공을 하면 인간한테도 할수 있고, 인간한테 하는 이유는, 인간이 아직까지 풀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유전병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돼지로 이렇게 실험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거는 그 돼지의 이름이 이제 거트루드라는 건데 저는 이걸 이름을 보자마자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시인의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름은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이 점도 되게 좀 흥미로웠고요. 그런 차원에서 장애라고 한 어떤 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었을 때 되게 느껴지는 사회적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개인의 정체성으로서의 장애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어렵거나 복잡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반면에 사이보그라고 했을 때는 되게 막 진보적이고 윤택하고, 여기서 더 추가돼서 기능이 뭐 여러 가지라고? 정말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상통은 직접적으로 더블 비전이나 혹은 이 더블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고민했던 기획적 의도에서도 이형의 상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거울을 쓰는 공간 구성이라던가 작품을 보면서도 많이 떠올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울 인식 불능증이라는 어떤 그 신체적인 현상에 대한 것들, 신경학적인 문제를 가려와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고, 그리고 그걸 연구했던 한 연구자의 얘기들, 뭐 올리버 섹스 얘기라던가 아니면 라마찬드란 같은 신경학자의 연구들을 좀 인용해가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루이즈와 잿더미는 잔해나 혹은 그 변성이나 파괴의 성격을 그 과정을 강렬하게 거쳐서 남게 되는 잔해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결부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노이즈에 관련된 좀 문헌들을 인용을 해왔습니다. 소음이라는 것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이제 차단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가라는 그 건축적 시도들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 그리고 우리의 신체 기관 내에서 뇌와 연결된 귀와 뇌와 연결된 부분들, 그 결절들에서 서로 다른 요소들을 듣는데 소음은 어떤 결절에서 듣고 이런 게 굉장히 흥미롭기도 했고요. 여기서 보면 그 앞에서 얘기한 그 귀신이 어렸던 것이라는 게 귀신이라고 하면 비가시적이니까 장소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분지한 병원을 보면 장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점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럼 귀신도 이렇게 자본화가 될수 있는 것인가라는 엉뚱한 상상도 하게 돼서, 어떻게 토지가 애초에 자본이 초기에 발달됐을 때, 근대 자본으로 발달됐을 때에, 구획된다, 그 개념을 어떻게 만들었나를 이제 인클로저, 울타리치기라고 하는 개념에서 따와서 그런 인용구를 좀 같이 보여주고 싶었죠.